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주어가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가 주어죠. 그리고 동사하고 보충어인데 이 문장 자체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는 뭔가요? all이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동사는 spent가 아니고 spend가 되겠네. 그죠? spend. 사용했다. 이게 핵심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명사구와 동사구의 구성을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것부터 같이 볼까요? 명사구부터 같이 보면은 명사구입니다. all 자체가 4번 요소죠. 4번 요소고 그리고 2번 요소는 제로. 제로 관사입니다. 그리고 전치사구가 제가 죄송합니다. 4번이 아니고 5번 요소. 전치사구가 6번 요소입니다. 그럼 전치사구인 6번 요소만 떼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것은 전치사구입니다. 명사구에 포함되어 있는 전치사구죠. 계층 구조상에서 전치사구 자체도 전치사와 더하기 명사구잖아요. 그죠? 명사구. 이 명사구에서 명사구 2번 요소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My working class parents까지가 2번 요소입니다. 한정사죠. 그리고 savings가 5번 요소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것은 2번 요소가 제로 관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제로라고 하는 부정 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전치사와 명사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사구만 아니죠. 명사구에서 이 2번 요소잖아요. 한정사. 그죠? savings라고 하는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사만 떼서 보자는 거죠. 2번 요소만. 자, 이 2번 요소는 전치사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명사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2번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자체 보면은 명사구 더하기에다가 s를 붙인 거잖아요. 콤마 혹은 s를 붙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사구만 따로 떼서 우리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콤마가 없는 거, 콤마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인용부호, 홀 인용부호죠. 인용부호가 없는 이게 뭐죠? 이게 명사구잖아요. 이 명사구만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그만 같이 떼어서 보면은 my가 2번 요소, 그리고 working class가 형용사로서 4번 요소, 그리고 5번 요소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가 하고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의문을 가져야겠죠. 의문을 가지더라도 가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고 어쨌거나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명사구 하나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구. 그죠? 이 명사구 속에 굉장히 많은 명사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몇 개의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명사구 속에 여러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의 문장 속에 여러 문장이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그 포함되는 것이 그냥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계층을 가지고 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명심을 해야 됩니다. 명심을 하면서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죠? 두 가지죠. 모든 과학과 지식에 관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들이 영어로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매년 영어로 생산되고 있으니까
영어를 모르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는데 남들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이용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몽땅 다 이러한 영어의 구조를 그대로 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언어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대충 얼렁뚱땅 남들이 만드는 앱,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대충 따라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과정은 뭐죠? 우리 고산자 캠퍼스의 과정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노가다 하듯이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90%의 프로그래머들, 절대 다수의 프로그래머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닙니다. 상위 5%, 상위 10% 내에 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양성을 하는 것이 그 목표죠. 그렇다면 그 상위 5% 혹은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 그렇죠? 개체들이 결합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사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문장이라는 사회와 구라고 하는 사회죠. 그럼 문장이라고 하는 사회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구라고 하는 사회 역시도 여러 구로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명사구 하나,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명사구잖아요. 하나의 명사구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 이것이 하나의 명사구죠. 이 하나의 명사구 자체가 이미 여러 명사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여러 명사구들이 포함되는데 그죠? 개체들이 결합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여러 문장이 결합하여 하나의 한 문장을 구성하고 여러 구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구를 구성하는데 이 결합하는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합에는 방식이 있다는 어떤 방식이 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냐니까 계층을 이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복제를 구현한다는 거죠. 자기 복제. 계속해서 복제되면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즉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계층을 이룬다는 것과 자기 복제를 구현한다.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 개체가 결합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 사회도 그렇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다는 거죠. 왜 자연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몇 년간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겨서 상기를 하고 떠올리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개발자가 되고 프로그래머가 되겠죠. 그리고 훨씬 저보다 우수한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것이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건설하고 그러한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after 6 months, 그러니까 6개월 뒤에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나는 그 가치를 모르겠더라. 도대체 대학을 왜 다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 학비를 내면서 공짜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다 쏟아가면서 공부를 할 이유를 모르겠 대학을 다닐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주어는 I고 다음에 couldn't see the value in it. 이것이 명사구. 명사구로서 2번 요소, 5번 요소 그리고 6번 요소. 이제 눈에 딱 들어오죠? 전치사구로 6번 요소. 그리고 이것도 보충으로서 전치사구죠. 시의 보충어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나요? The value in it이라고 하는 명사구. 보충어만 볼까요? 보충어만 보면은 명사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전치사구가 하나 있죠. 두 개의 보충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위에 하나를 빼먹고 왔네요. 위에 하나 설명할 게 있었는데 뭐냐니까 동사구를 하나 보자. were being spent라는 동사구. 동사구를 보겠습니다. 동사구는 자 과거 한정사죠. 과거 한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BING라고 하는 진행조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BEN이라고 하는 수동조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spend가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한정사가 동사구의 1번 구성요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verb 완료 진행 수동 진행이니까 verb 완료 진행 3번 요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4번 요소 그리고 이 녀석이 5번 요소가 되겠죠. 1, 2, 3, 4 아니구나 6번 요소 그러면은 verb 완료 진행 수동이 4번 요소가 되겠군요. 이게 5번 요소 저도 헷갈리네. 그렇게 되죠. 그럼 결합되는 방식을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과거 한정사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조동사 혹은 동사의 첫 단어와 결합하죠. 그러니까 B와 결합하여 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BING 빈칸이 하나 있잖아요. 빈칸은 뒤에 오는 첫 단어가 채워주죠. 그죠? 따라서 BING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개가 합쳐서 워가 되고 이 두 녀석이 합쳐서 BING이 되죠. 그리고 또 빈칸이 있죠. 이 빈칸을 뒤에 스펜드가 와서 채워서 스펜드와 ENE 결합해서 스펜드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빈틈,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논리적이고 엄밀한 것이 자연 언어의 구조입니다. 인공 언어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허술하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쳐서 뭐가 됐죠?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쳐서 빙이 됐죠?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쳐서 스펜트가 됐죠. 그죠? 엑셀런트 하죠? 자, 6개월 뒤에 나는 값을 그 가치를 모르겠더라. 전치사구가 보충화 되었고 그리고 명사구, 명사구 하나와 전치사구 하나가 동사의 보충화 되고 있죠. 자, 이것부터 한 가지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장 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면은 자, 부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품사를 우리 한번 살펴보죠. 품사가 있는데 품사에 대해서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의문사도 있군요. 의문사도 있고 대충 이 정도 있나요? 이런 품사들이 있는데 이 품사들이 품사 즉 품사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문장의 요소가 되죠. 문장의 요소가 됩니다. 자, 문장의 요소는 뭐가 있죠? 간단하죠? 세 개밖에 없잖아요. 주어, 동, SVC. SVC. 주어, 수로, 보충어.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고 하는 것들은 이 품사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문장의 요소가 되느냐는 거죠. 굉장히 재밌겠죠. 자, 문장 요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개체. 개체. 품사는 개체죠. 개체. 사회.